이번에는 어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전에 건강검진하러 갔을 때 간호사분이 갑자기 향수 어떤 거 사용하냐고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향기템을 모아 소개해보려고 해요. 유료 광고 없이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은 찐 추천템들만 소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고 향수뿐만 아니라 흔하지 않은 바디, 헤어 향기템들까지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제품들 소개하기 전에 저의 취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플로럴, 머스크 계열을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꽃향만 난다던가 너무 머스크향만 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은은하게 조화가 잘 어울려야 합격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우선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할게요. 이거는 한번 쓰고 바로 반한 이솝 핸드워시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손을 많이 씻게 되잖아요. 다른 핸드워시들은 사용할수록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솝 제품은 씻은 후에 핸드크림을 굳이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이 유지돼서 좋더라고요. 향은 우드랑 시트러스가 섞인 풀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향도 향이지만 제가 사용해본 핸드워시 중에 기능이 가장 좋아서 추천하는 템이고요. 패키지가 또 이쁘잖아요. 그리고 감성적이어서 집들이 선물로도 진짜 좋은 아이템입니다. 강력 추천. 그리고 다음은 논픽션. 이거는 인기템이지만 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종류별로 다 사용해봤는데 가이아 플라워가 최애템이라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거 지금 다 쓰고 이거 쓰면은 벌써 세 통째 사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스모키함이 바탕인 플라워 향인데요. 진짜 흔하지 않고 고급스러워요. 처음 맞자마자 와 이거다 싶었거든요. 얼마나 좋냐면 친한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하나씩 선물로 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핸드크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고 필수 생활템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볍게 선물하기도 참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바디 제품입니다. 이건 사봉에서 나온 바디 스크럽이에요. 저는 요즘 매일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제품을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태만 보면 거의 몇 달 쓴 것 같지만 산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함정입니다. 화장실에 두고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크럽이긴 하지만 바닐라 오일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서 사용한 직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온몸에 바닐라 향이 배어서 샤워만 해도 힐링되는 제품이에요. 바닐라 향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멀미나는 듯해서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이건 좀 고급진 바닐라 향이라서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 향밖에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다 사용하면 다른 향도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가격 대비 생각했을 때는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무조건 이렇게 큰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꼭 매장 가서 시향해 본 후에 구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소개할 헤어 제품 브랜드는 에이르보인데요. 전국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라 그런지 홈페이지 리뷰를 봐도 미용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최근에 베스트 제품 모두 사용해봤는데 쓸수록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심으로 추천하는 중이에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보라색 패키지인 블룸 오브 샤론 라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샴푸인데 미용실에서 샴푸할 때 거품이 되게 잘 나서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샴푸가 딱 그렇게 두피 스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은 양을 사용해도 확실히 다른 샴푸 쓸 때보다 거품이 더 잘 나서 좋았고 일단 대용량이라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나 사면은 두고두고 쓰기 참 좋아요. 그 다음 헤어 마스크를 하는데 린스나 트리트먼트처럼 간단하게 써도 되고 헤어캡을 사용해서 클리닉 받듯이 헤어팩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미용실 가서 받는 클리닉 비용이 1회 10만원 꼴이라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1회 사용할 때 700원 꼴밖에 안 하거든요. 가볍한 가성비템이라서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튼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와서 모발을 반쯤 말린 후에 헤어 오일을 발라주거든요. 블룸 오브 샤론 주요 성분이 무궁화 꽃수인데 흔히 볼 수 있는 라이트한 꽃향이 아니고 되게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꽃향이에요. 헤어 제품치고 잔향도 오래가서 어떻게 보면 헤어 미스트 역할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능 때문에 추천하는 템인데요. 제가 최근에 머리가 너무 상해서 어떤 에센스를 발라도 컬이 자꾸 죽고 주변에서는 파마 풀었냐는 질문도 하길래 머리를 단발이나 숏컷으로 다시 잘라버릴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니까 숨어있던 컬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솔직히 파마하러 미용실까지 다녀왔는데 금방 자르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처럼 머릿결 상해서 포기심정으로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모발 심폐소생술 기원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향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맨 처음에 소개했던 브랜드인 이솝 오로즈 향수인데요. 이솝 제품들은 대체로 풀숲향이 베이스라서 우디, 머스크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 시기에 뿌리면 좋지만 저는 다른 향수랑 번갈아가면서 사계절용으로도 아주 잘 썼습니다. 이 제품만 뿌렸을 때는 지속력이 그리 좋진 않은데 이솝 데오드란트랑 레이어드해서 뿌리니까 지속력도 꽤 오래가고 흔하지 않은 우디향이라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수는 딥티크 오로즈 향수인데요. 이거는 머스크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플로럴 향이 더 강한 향수예요. 아무리 머스크하고 우디한 향을 좋아해도 가끔은 달달구리한 향수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뿌려주는 향수예요. 특히 다른 향수에 비해서 잔향이 굉장히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포근한 살냄새처럼 착향이 돼서 정말 좋아요. 한창 이 향수만 뿌리고 다닐 때 친구랑 1박 2일로 같이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향수 정보를 물어보길래 제가 대신 면세점에서 사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위시리스트인 향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한정판 입욕제 구입했을 때 샘플로 받아서 써본 샤넬 No.5 오드 투알렛이에요. 한번 써봤는데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향은 꽃향이긴 하지만 파우더리하고 비누향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샤넬 향수는 너무 짙고 독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취향이 조금씩 바뀌는 듯합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뿌려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어른들의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속력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 같이 들고 다니면서 종종 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가지 향기템 소개해봤는데 영상 잘 보셨나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께 꼭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제품들 소개하러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